TV에 소개되고 너무 주문량이 많아서 일을 처리하다 결국에는 몸에 병이 나고 1년 가까이 문을 닫아야 했던 사연이 있는지, 도대체 얼마나 맛이 있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주문하러 가던 날에도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주문한 엄청난 양의 빵 반찬을 포장할 박스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낯설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맛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무코의 예, 뒷골목으로 들어오면 노란 건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러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며칠 전에 주문한 메르시 맘마 빵 반찬이 왔습니다. 주문한 것은 도시락. 이거 하고 이 두 개의 도시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메뉴 중에서 또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명란 바게트 젊은이들이 좋아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앙버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온에 보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서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실온에 보관을 해야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을 때는 한 이틀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이니까 내일 안으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보카도와 명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추냉이, 세 개의 조합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파담금 같아요. 파담금과 치즈. 굉장히 조합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쭉 있는데 아직 먹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거 봐서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메인 명당 자리에 있네요. 그죠? 명당 자리에 있는 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바게트 빵 같아요. 그죠? 자, 바게트 빵. 바게트 빵에다가 아보카도와 명란. 우리가 근데 명란을 보면은 시중에서 살 때 빨간색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명란의 색은 이 색이 맞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 딱 맞게끔 크기를 만들어 놨네요. 고추냉이에 와사비의 그 매콤함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아보카도의 그런 맛이 잘 어우러졌네요. 괜찮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낯설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전국 어디든 다 택배로 보내는 것 같은데 12,000원 구성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초밥이 한 지금 여기 14개, 5개, 그러니까 14개가 들었는데 이 정도 세트면 다 15,000원 넘거든요. 그 정도 세트를 생각해 보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재미도 있고 하나하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자, 그럼 또 다음 것도 예, 가운데 줄이 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와 팥 앙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맛을 잘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맛이 낯설지 않아요. 굉장히 먹어볼 만합니다. 정말 먹을 만하네요. 너도 하나 먹어봐. 이게 치즈가 아니고 버터요. 아, 버터야 이게? 어때? 명란이랑 아보카도랑 은근히 어울리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먹는구나. 이것도 한번 먹어봐. 딸내미가 먹어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입맛인지. 생각보다 짭짤하다. 간이 맞다고? 향도 좋은데, 향? 향도 좋고. 이 정도 구성이면 어떻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12,000원 가격 생각하고. 12,000원이면 이 정도 또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먹을만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먹을만하다? 많이 돈 주고 먹을만하다. 돈 주고 먹을만하다. 아, 값어치를 한다? 아, 그래, 좋아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보면 구성이 두 개씩 되어 있어요. 두 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아보카도 두 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앙버터도 두 개, 이렇게 똑같은 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거는 뭐 같아? 이거는 뭔가 크림치즈 같은데? 크림치즈? 크림치즈. 우리가 바게트를 먹을 때 그 겉이 굉장히 바삭하잖아. 그래서 바게트 자체만 먹을 때는 그게 좋은데 이렇게 다른 것과 곁들여 먹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바게트가 좋은 것 같아. 지금 먹어보니 뭐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 사장님이 지금 한 30가지 이상의 재료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 가장 그래도 괜찮을 만한 거, 아 서울 손님들이 이 지방에 한번 내려올 때 특히 동해시 묵호는 KTX 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와서 아 식당 가서 뭐 회나 이런 것을 즐길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삼시세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내려오자마자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하고 싶을 때 이건 너무 좋네요. 다른 데도 또 팔지 않으니까 더더욱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야 먹거나 이곳에 주문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고 사장님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셔가지고 아, 6개월 이상을 가게 문을 못 열다가 이제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 연 지 이제 한 달 됐다고 합니다. 예, 다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돼서 보게 돼서 좋습니다. 자, 아, 다 먹어. 야, 또 다음 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거 먹어볼까요? 이거 먹을까? 예? 아, 이건 뭐 같아? 느낌도 나는데 이게 먹어보면 뭔지 알 것 같아. 쪽파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그죠? 짭짤하고, 이것도 재밌네요. 파의 향도 나고.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바게티 위에 뭐 달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간간하게 맛이 어우러져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지금 먹은 것이 딱 색깔은 된장색이에요, 그죠? 자, 다음 거. 자, 이제 두 종류가 남았습니다. 자, 두 종류. 예, 바질을 쓰신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또 바질일 수도 있네요. 먹어볼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지금 7가지 종류에서 6가지를 먹었는데 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종류별로 먹는 맛의 재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얘는 뭘까요? 대추같이 생겼는데 토마토 같다. 토마토? 이거 딱 보고 토마토 아무리 봐도 대추 말린 대추인가? 절인 것 같이 생겼는데 또 토마토라고 얘기하니까 토마토처럼 보이네.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봅시다. 자, 짠! 짠! 토마토네. 7가지 맛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이게 어떤 맛인지 알아맞히는 것도 재밌고, 아주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게, 뭐 입이 작으면 반 입에 나눠서 먹어도 되긴 하지만, 딱 먹기 좋게 해놨네요. 안에 구성을 보면, 예, 이렇게 명란이 들어있고요. 위에 예, 쪽파를 송송 썰어서 올려서 살짝 위에 토치로 익힌 흔적이 있고요. 토치인지 오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와 명란과 고추냉이의 그 조합하고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네요. 또 파가 들어가니까. 먹어봐. 네, 무코의 빵 공장. 뭐지? 빵빵찬 도시락. 예. 명란 가게. 잠깐만요.